생선초밥 시작하겠습니다. 초밥이 나오면 김초밥, 참치김초밥, 생선초밥 이렇게 초밥이 나오면 초밥초, 스시스를 먼저 밥에 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밥이 뜨거워야 잘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준비해 볼게요. 설탕 2개, 식초 3개, 그 다음에 소금 1작은술, 3분의 1큰술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탕이 녹을 정도만 되면 밥과 생강에 넣어주시면 돼요. 생강은 데쳐도 되는데 얇게 써실 수 있으면 데치지 않고 그냥 썰어서 초밥초 스시스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잠깐 끓여지는 사이에 생강 얼른 썰어 볼게요. 얇게 앞날 이용해서 넓게 써시면 장미 모양 이쁘게 하실 수 있고요. 꼭 장미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얇게 해 볼게요. 자, 설탕이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밥에 한 공기 분량의 한 두 수저 정도 들어가는데 밥의 온도에 따라 들어가는 양이 다르니까 한 수저 넣어보고 섞어보시고 한 수저 넣어보고 섞어보세요. 주걱으로 밥 하나하나 코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젖은 면보나 랩이나 그릇으로 덮어놓으시면 돼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덮어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거 생선, 날생선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밥이라서. 만약에 면보가 없으면 그냥 아무 그릇 이렇게 덮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식초물 버리지 말고 스시스 버리지 말고 생강 담가 놓으세요. 생강 스며들게 빨리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 돼요. 자,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물을 또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 자, 여기 문어, 자숙문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생문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익은 문어가 나와도 속에는 아직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더 삶아줘야 되고 새우 삶아야 됩니다. 초밥하는데 생새우 초밥 아니고요. 익힌 새우 초밥이에요. 자, 새우 잡은 김에 새우 먼저 해놔볼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아무데나 찔러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찌르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 내장이 터지니까요. 살살 이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장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꼬리 쪽부터 해서 다리 사이와 살 사이에 공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꼬지로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리 쪽에. 그래야지 새우가 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익을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참치가 나오면 소금물에 해동이에요. 소금 좀 넣으시고 물. 근데 이미 녹은 생 참치가 나왔다. 지금도 살짝 녹긴 했어요. 근데 소금물로 한 번 더 녹여줘야 비린내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참치, 소금물 해동하시고 와사비 나오죠? 와사비 개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루가 하나면 물 반 이상인데 반 넣어보고 조금 조금씩 섞어서 매운맛 나게 만들어주세요. 자, 해서 이따 나중에 초밥 만들 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냉이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참치가 해동이 다 됐으면은 다시 씻어서 면보로 감싸 놓습니다. 자, 자르기 전까지 이렇게 그냥 감싸 놓고 놔두시면 돼요. 자, 그 사이에 지저분한 거 먼저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핫꽁치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 시험 때는요, 그냥 꽁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반마리가 지긋될 수도 있어요. 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머리 쪽을 뚝 자르고 그냥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배 갈르고 배 이렇게 갈르면 내장이 위아래로 다 나오죠. 내장 한꺼번에 천천히 이렇게 긁어주세요. 긁고 내장 안에 보면은 뼈에도 피가 보여있거든요. 검은막하고 내장을 긁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그리고 한번 씻으세요. 자, 이렇게 배가 갈라진 한 꼭지는 이제 꼬리에서부터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비늘 제거 같은 거 안 해요. 꼬리 한번 이렇게 칼집 살짝 넣으시고 대박칼 이용해서 그냥 살을 그냥 쭉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지면 다시 모양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떴고 반대편도 똑같이 가면 돼요. 항상 뼈가 바닥에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세 장 뜨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꽁치는 껍질 제거를 하는데요. 자, 껍질 제거하기 전에 안쪽에 이렇게 내장이라든지 갈비뼈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칼로 살짝 제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꽁치라는 거는 가시가 되게 많은 생선이잖아요. 100%는 다 못하지만 갈비뼈 이런 거 제거해주시면 되고, 혹시 지느러미 딸려갔으면 지느러미도 없애주시면 됩니다. 나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꼬리 이렇게 놓고, 원래 우리가 날로 껍질 제거를 하는데 이거는 날로 좀 하다가 1cm 하다가요 칼등으로 톡톡 쳐주세요. 나 톡톡 치는데 껍질이 얇아서 끊어지니까 이렇게 잡아 땡기지 마시고 이렇게 누르고, 껍질 제거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가운데만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껍질 쪽에 이런 식으로 장칼집 내주시고, 우리 초밥용 생선들은요 보통 한 7, 3요 정도 해요. 길이 7, 가로 3 정도. 그냥 딱 반 자르면 핫꽁치에 딱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 더 이상 손 안 볼 거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면포 같은 데 해서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니까 이제 새우 익혀볼게요. 새우 익힐 때 뭐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요. 식초를 좀 넣으셔도 되고. 새우 넣으면요, 바로 이렇게 색깔 변하거든요. 색깔 변했다고 익은 거 아니고 떠야 돼요. 뜨고 나서 2, 30초 정도는 더 익어야 됩니다. 이거 되면은 문어 삶을 거예요. 자, 이제 떴어요. 새우가 그렇게 큰 게 안 나와요. 40미라는 새우가 보통 나오는데 한 박스에 40마리 들어있는 그 정도 새우는 한 2분, 3분 정도 걸려요. 자, 이렇게 뜨고 나서 2, 30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껍질채 삶아야 돼요. 껍질을 벗겨 삶으면 맛이 빠집니다. 근데 내 거는 덜 익은 것 같다, 그럼 찬물로 헹구지 말고 남은 열로 익히세요. 그 다음에 나는 오래 삶은 것 같다, 그럼 얼른 찬물로 헹겨주시고 더 이상 익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우 이렇게 삶고, 그 다음에 문어 넣어줄게요. 자, 문어는 간장, 식초, 우리 문어초에서처럼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냥 미리 넣어놓는 게 낫겠죠, 넣을 거면은. 이미 익은 문어지만 한번 냉동됐다가 마른 거기 때문에, 해동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독한다? 난 맛을 좀 준다? 안 익은 부분을 더 익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통한 부분이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자숙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분 정도 대략 걸립니다. 그렇게 크지 않으면. 자, 문어 다 삶았습니다. 자, 이제 익힐 거 없으니까 생선 준비해 볼게요. 참치는 보통 사이즈, 다 항상 생선들은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모난 부분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럼 두꺼운 부분 그냥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치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험장에서 생선이 종류가 6종류예요. 6종류를 다 써서 총 8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개씩 나오는 것들은 두 개씩 제출하시고,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 그냥 하나 제출하시면 돼요. 자, 준비된 것들은 또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새우도 한번 해볼게요. 새우는 꼬리에서부터 이쑤시개 집어넣은 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빼주시고 머리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쪽부터 이렇게 껍질을 돌려서 까는데 꼬리 남겨놓을 거예요. 꼬리 쪽 한 마디 껍질 남겨놔주세요. 이 껍질을 다 제거하게 되면 꼬리가 빠져요. 그래서 여기 한 마디는 남겨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머리에서 나온 내장들이 있죠. 이게 너무 많은 경우에 씻거나 살짝 잘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 칼집은 다리 쪽에 넣는 거예요. 껍질, 꼬리 쪽은 살짝 뚫어줄 거고, 여기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살살 내주세요. 벌어지게, 잘라지지 않게 펼쳐서 이렇게 새우초밥 준비해 주시고, 새우도 바로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준비를 다 해놓고 초밥을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문어 해볼게요. 지저분하면 한번 정리하시고, 문어 껍질 제거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어도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껍질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그냥 쓰실 분들은 그냥 쓰세요. 정리가 안 되면 소금으로 문질러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물결무늬 하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셔도 되는데 그래도 물결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물결을 한번 해보고 사이즈는 좀 길게 떠야죠. 초회가 4cm, 5cm였는데 초밥은 한 7cm쯤 갈 거예요. 이렇게 비벼가면서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하면서 물결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장 더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어 두 개 준비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도미가 있습니다. 시험 때는 거의 이렇게 떠서 나와요. 혹시 역시나 갈비뼈 있으면 갈비뼈 한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껍질을 제거해서 써야 되는데 꼬리가 밑으로 오게 손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칼 딱 붙이고요. 도마에 이렇게 비벼가면서 껍질 제거해 주세요. 중간에 척추뼈 있어요. 그거 정리하시고 날 생선으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냉동 도미는 잘 부서집니다. 실제 시험 때나 이런 걸 쓰지 이걸 먹을 수는 없죠. 길이만 맞춰보시면 돼요. 시험 때는. 자, 초밥용으로 뜰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어슷하게 떠서 잘라주는 겁니다. 길쭉길쭉하게 쓱 비벼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 모양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좀 부스러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미도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어 대신 시험 때는 이렇게 가자미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부분, 껍질 하얀 거, 검은 거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받으신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역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껍질 제거합니다. 자, 껍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길이 맞지만 만약에 사이즈가 크면 우리 문어 자르듯이 하시면 돼요. 물결은 아니지만요. 쭉 당겨서 자르고 쭉 길게 잡아서 여기가 7cm 정도 되게 포떠서 자르고 해서 껍질도 보이게 살도 보이게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나왔네요. 8개만 제출하시면 돼요. 자, 이제 초밥 한번 세팅해 볼게요. 깻잎 놓으시고 깻잎이 혹시 크거든 좀 잘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고 이런 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생강도 돌돌 말아서 꽃 모양을 할 수도 있고 얇은 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돌돌돌 마는 거죠. 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초밥을 바로 짓는 거예요. 쥐어서 그냥 바로바로 놓으시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밥은 오른쪽에, 생선은 왼쪽에 두시면 편리합니다. 와사비는 가운데 두셔도 되고요. 뭐 초밥 옆에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릇 없을 때에는. 자, 와사비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 물 적셔야 되겠죠. 자꾸 밥알이 붙으니까. 그래서 물, 그 다음 식초 약간 해서 중간에 손 이렇게 적셔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게 손가락에서 여기다 딱 찍어주시고요. 공기통하게 이렇게 해주면 물이 촉촉하게 묻습니다. 자, 일단 밥은 10g 전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나 쥐어보시고요. 무게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밥알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촛물을 다시 한번 더 묻혀보시면 됩니다. 밥 크기가 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쥐어놓는 건 아니고 하나 보시고요. 이거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먼저 쥐고요. 와사비를 먼저 찍으세요. 그 다음에 생선을 왼손에 끝에 잡고 손가락 위에 살짝 올리고 와사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밥 넣고 살짝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꾹꾹꾹꾹 누르지 마시고 생선 갖고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양 잡아주세요. 그 다음 옆에도 모양 잡아주세요. 날 생선으로 먹는 초밥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계속 만지작거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냥 완성 접시. 놨다가 또 놓고 또 놓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밥알이 또 이렇게 붙으면 개수대에서 한번 손 한번 씻으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밥 쥐어주세요.
밥부터 먼저, 그 다음에 밥 크기도 보시고요. 밥을 너무 이렇게 꽉 이렇게 손자국나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풀어지지 않게만 살짝 쥐어주시고요. 와사비 찍고, 그 다음에 꽁치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꽁치 잡고 와사비 찍고, 그 다음에 밥 넣고 살짝, 그 다음에 돌려서 또 살짝 모양 이쁘게 한번 다듬어 보시고, 안 이쁘면 자, 또 나란히 놓으시고요. 또 밥알이 붙네요. 그러면 또 한번 찍고 밥 와사비 생선 와사비 밥 돌리고 돌리고 옆에 모양 잡아주시고 자, 생선 초밥은 꼭 8개 하셔야 돼요. 개수 모자르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6종류 생선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도미를 망쳤다고 도미를 안 내시면 안 돼요. 모든 종류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간장 빼먹지 마세요. 자, 초밥은 재료들 익혀야 되는 거 있죠? 꼭 또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할 때 이렇게 안에 밥, 와사비 양 체크합니다. 안에 와사비 잘 발라졌는지, 새우 잘 익었는지, 밥 크기가 똑같은지 이렇게 보는데 밥 크기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밥 쥐고 생선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 아닙니다. 시험 때 한 손으로 쥐고 생선 놓고 모양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생선초밥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선초밥 완성되었습니다.